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좀 켠 다음에요. 일단 센 불로 해서 후라이팬을 조금 달궈주겠습니다. 흑당 토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설탕이랑 빵으로만 하겠습니다. 이제 뭔가 먹고 싶은데 좀 달달한 게 먹고 싶잖아요. 그런데 집에 이제 뭐가 잼이 있으면 뭐 잼 발라 드시면 되지만 잼이 없다. 그러면 설탕 하나로 가지고 토스트에 드시면 됩니다. 이제 후라이팬 조금 달궈졌으면 불을 약불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설탕은 딱 이렇게 한 스푼만 이렇게 넣겠습니다. 처음에 버터나 뭐 기름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좀 더 잘 나오겠지만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. 그냥 한두 개 드실 때는 이 정도 해도 돼요. 요거를 조금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. 처음에 조금 센 불로 해서 이제 겉이 살짝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낮춰주면 됩니다. 겉이 먼저 탈 수 있거든요. 살짝 눕는 건 괜찮은데요. 또 너무 타면 또 쓴맛이 나고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제 가쪽부터 열이 나면서 녹기 시작하거든요. 스푼에는 설탕 녹은 물에 묻히지 않도록 하고요. 이제 어느 정도 녹았잖아요. 그러면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거의 녹았거든요.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속까지 녹아 들어갑니다. 만약에 흰 설탕인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이렇게 색이 나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. 집게를 사용해야 됩니다. 식빵을요. 전 한쪽 면에만 바를 겁니다. 양쪽 면에 바르면 너무 달아요. 그래서 한쪽 면만 발라주겠습니다. 설탕 한 스푼이면 식빵 한쪽 면에 충분히 이렇게 발라집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벌써 불 끕니다. 이게 설탕이 타기 전에 지금은 달고나 냄새가 납니다. 자, 이제 한쪽에는 안 발라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이제 식빵이 혹시 조금 좀 딱딱해졌거나 하면 이렇게 조금 약한 불에서 아래쪽을 조금만 이렇게 구워주고요. 빵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 다 됐습니다. 근데 태우지 말고 밑 아래쪽은 안 보셔도 돼요. 한쪽만 바르는 게 중요하니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두면 금방 식거든요. 자, 이렇게 아주 맛있는 달달한 흑당 토스트가 됩니다. 아이들한테 줄 때는 이렇게 해서요. 우유하고 주면 됩니다. 이게 달기 때문에 어른들은 뭐 블랙커피하고 마셔도 됩니다. 쫀득하고 맛있는 그러니까 흑당 토스트입니다. 설탕 토스트죠.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. 이런 거 먹고 나면 이제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. 그죠? 사람이 배가 고프고 단게 땡기면 바깥에 뭐 사러 가고 싶거든요. 근데 이렇게 먹고 나면 갈 생각이 없어서요. 많이는 말고